산나물의 왕, 항암약초, 항암약초의 대명사, 참치나물, 통풍채. 참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산지 양지 쪽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줄기가 곱게 서서 자라는 여름에는 하얀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꽃이 피는 것으로, 어린 잎이 크게 쓴맛이 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나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치는 치나물류 가운데 어뜸이랍니다. 어뜸으로 유용한 나물,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생양명, 동풍채, 삼백초로 두통, 현기증의 치료에 쓰인다고 합니다. 심혈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혈전은 혈액이 뭉치는 것으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든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많이 찾고 있지요. 참치나물,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추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 참치나물,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참치나물 속의 비타민, 칼륨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관지 질환의 예방,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참치나물 차로 즐겨 마셔도 좋은 것이랍니다. 참치나물은 차로 즐겨 마시면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감기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참치나물 비타민 B, 세로토닉 성분의 분비를 도와 봄에 충곤증을 이기게 하고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호르몬 스트레스로 생기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나른하고 졸린 듯한 충곤증, 활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데, 치나물, 원기회복,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참치나물, 칼슘 성분이 풍부하여 뼈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봄의 새순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어른들이 봄의 새순나물 종류별로 한 번씩은 먹어야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참치나물, 어뜸의 나물이랍니다. 겨울을 이기고 올라오는 봄나물의 쌉쓸한 맛이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하지요. 참치 삶아서 무침으로 먹고, 나물밥 말려서 묵나물 차로 마셔도 좋은 것이랍니다. 오늘은 참치를 채취하여 한번 맛있는 나물로 먹어볼까요? 치나물 데치기.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숟가락, 치나물 씻어놓은 것 넣어주고요. 뒤집어줍니다. 봄나물 연하여 잘, 금방 잘 삶아지지요. 치는 향이 너무 좋아요. 먹기도 전에 향에 취하는 것 같은 치나물, 참치. 치나물 중에서도 어떤인 참치. 조금 더 있어야겠대. 줄기를 만져보아 말캉해질 때, 그때가 다 된 것이랍니다. 나물을 넣고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때 조금 있다 만져보면 줄기가 말캉해지는 것 같아요.
끓기 시작하면 찬물에 담그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말캉해졌지요? 이렇게 하면 다 삶아진 것입니다. 찬물에 헹구어 맛있게 무치면 오늘 저녁은 맛있는 치나물 반찬입니다. 치나물 간장 무침입니다. 간장으로 무칠 수도 있고, 고추장, 된장 양념으로 무치고, 맛소금으로 무칠 수 있지만서도, 오늘은 왠지 집간장, 조선간장이 당기네요. 조물조물. 취향가. 맛있어요. 치나물 정말 맛있어요. 접시에 담고 깨소금 솔솔. 와, 맛있는 치나물. 요것은 새뜨기 생식 줄기 무침입니다. 오늘의 나물 무침. 요거는 치나물 무침입니다. 참치 향이, 맛있어요. 나물 중에서 어떤 참치 나물입니다. 이것은 눈계승마입니다. 눈계승마도 정말 맛있어요. 새뜨기 생식줄기 무침. 오늘은 참치나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